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7개 나라 정상과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밀착을 규탄하며 나토와의 공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들도 북러 군사 협력 강화를 우려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MBC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당권 주자 4명은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충청 호남권을 강타한 폭우로 축구장 13,000여 개 면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이 많아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을 때 여기 가장 민감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란듯이 우크라이나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일본을 포함한 7개 나라와 양자 회담을 열고 북러 밀착에 대응한 연대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기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윤 대통령은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시작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등 6개 나라와 연쇄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북러 밀착을 규탄하고 체코 등과 신규 원전 수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숨가쁜 양자회담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어질 나토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담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 워싱턴 DC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러가 손을 잡은 지금 북한 문제는 곧 러시아 문제가 됐고 이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 국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됐죠. 나토 정상들도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또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규정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북한에 불량 포탄을 사용하다 터졌다며 SNS에서 돌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가 사용되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 건데 나토가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포탄, 탄도미사일 수출 등 북러 밀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럽 안보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한 겁니다. Russia to enable them to conduct a war aggression against Ukraine in the heart of Europe. What is Russia giving in return? In Europe matters for Asia, Korea, and what happens in Asia and Korea matters for Europe.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경제를 지원하고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처음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교류를 방해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北约对中国的抹黑攻击和甩锅推责，反对北约拿中国当借口，东进亚太，搅动地区局势。 나토가 이례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비판한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제 국내 소식으로 가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찍은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김 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다른 민원인들이 선물을 들고 주변에 서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김 여사 측이 그들은 민원인이 아니라 비서 등 직원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그들이 들고 있었던 가방 사진과 SNS 대화 내역도 공개를 했죠. 최 목사의 청탁이 직접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최재형 목사,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현주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던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를 만나고 나오면서 다른 민원인 두 명을 봤다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했습니다. 청탁을 하기 위해 쇼핑백에 선물을 담아온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왔던 김 여사 측이 이번에는 증거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영상에 등장한 두 명이 민원인이 아닌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두 행정관 사이 메신저 대화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가방도 행정관의 에코백이라며 그 안에는 보고서가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 목사는 두 행정관 대화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행정관을 통해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제출되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넘으면서 국회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 청원 찬성 청문회를 연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는데 글쎄요, 공평한 게 맞을까요?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세 번 청문회를 여는 거거든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맞불 성격으로 등장한 지 엿새 만에 국회 법사위 회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반대 청원도 다음 달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국회법과 공평함을 내세웠습니다. 이 청원이 지금까지는 별거 아니었다 생각할지라도 국회법에는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우리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또 한 번의 청문회를 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청문회를 예고했고 26일엔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는 대선 불복 심리가 의심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청문회 추진 과정도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MBN에서 열린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또 한 번 격돌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물가와 집값, 의정 갈등, 저출산 등 민생 현황과 관련된 대응책을 제시하며 맞붙었는데 이 전당대회가 점점 가까워져서일까요? 무엇보다 상대 후보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사천 의혹을 두고는 후보들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첫 소식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한 신경전은 첫 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만의 차별점을 말하는 자기소개 시간에 사천 의혹을 꺼내들며 한동훈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한 후보 역시 바로 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윤상현 후보는 사천 의혹과 관련해 원 후보와 한 후보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사천 결코 없었다는 겁니까? 사천 yes or no? No.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대표팀 있었다 없어? Yes or no? No.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다 까시라고요. 원희룡 후보는 연기 피우지 마시고요.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에게 지난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유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몸집을 키우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하고 멋있게 이렇게 뭐 또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몸집 뭐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닌가. 그래서 아, 왜 자기 생각을 먼저 하셨을까? 계산으로 하시는 거는요. 자기가 남들도 자기가 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MBN이 당대표 토론회를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후보들이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이 바뀐 문제적 발언을 보여주고 해명을 하게 한 건데 상대 후보가 아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였죠. 뭐라고 했을까요?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해 주셔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말한 한동훈 후보에게는 패배가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달라진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가 가장 절실하고 뜨거울 때 당의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으로서 그 당의 문제점을 이 변화의 골든타임에 반드시 해결하는 것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개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윤상현 후보에게는 8년 전 친박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저는 업보 때문에 계속 공천 탈락하고 반성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야 이제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자. 이렇게.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비호감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던 나경원 후보는 최근 덕담을 나누는 사이가 된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저 대구 가니까 저한테 이제 당대표 할 때가 됐다.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먼 사람도 가깝게 하는 정치인이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는 정치인이 있는데 제가 바로 전자.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물었던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보수 인사들을 모두 1,000명이 넘게 잡아들였던 바로 그런 당사자가 우리 당을 지금 접수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토론회가 열린 매경미디어센터 인근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후보자들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조금 전에 끝난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MBN 토론회 말미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당 192명 의원 중에 탐나는 의원이 있는 거냐 물은 건데요.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의원이라고 답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우리 당에 데리고 오면 예. 이 국회의 모든 분란이, 국회 모든 이 혼란이,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또 원희룡 후보는 아무도 내키지 않는다면서도 추미애 의원을 꼽았습니다. 지난번 정권 창출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그 비법을 잘 우리 이번에 적용해서 정권 재창출에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바꿔서 역이용한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떤 답을 했나요? 네, 한동훈 후보는 국회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모시고 오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회의 폭거를 막아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는 개인적 친분과 성품을 이유로 들며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을 꼽았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대중적 인지도가 낮습니다. 특히 서로 잘 되기를 염원하고 특히 우리들끼리 지금까지 정치가 없는 마당에 야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김두관 전 의원. 아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민생을 강조한 것과 대비되게 김두관 전 의원은 1급 체제 타파를 내걸고 있죠. 네.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도 건강한 민주당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책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역동성을 살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또 대명 또 당대표는 이재명 흐름에 전혀 이제 반대로 좀 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김 전 의원을 지원하는 의원들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최근 의원들로부터 지지 전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군지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내 숨죽이고 있는 비명계를 규합하고 있는 김 전 의원의 행보가 효과가 있을 거란 이야기도 분명 나옵니다. 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 전 의원의 득표율이 30%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도 있었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경찰청장과 경북경찰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배경을 따져묻고 과주기 수사라고 의심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럼 경찰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최일병 순직의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명단 공개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병 사건 외에도 아니 그 못지않다고 해야 되나요? 주목을 끈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마스크를 놓고 행안위원장과 증인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7국장이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지 않자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요청드립니다. 황인수 제1국장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황인수 조사 1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 국장은 지난달 19일 행안위 회의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서 퇴장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연말 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편법 절세를 했다는 건데 김 후보자 측은 착오가 있었다며 현재는 모두 다 납부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면서요. 유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김병환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연말 정산에서 부당소득공제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배우자 김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3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배우자 김 씨 연간소득이 4천만 원이 넘은 겁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500만 원의 인적공제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편법 절세 의혹을 두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과연 모르고 그 인적공제를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제 도덕성까지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금융위 측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이 불규칙해 착오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현재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쏟아지는 비는 그쳤지만 아직 복구에 손을 대지 못한 곳이 참 많습니다. 왜냐고요? 비가 또 온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방이 무너져 주민 36명이 고립됐던 대전의 한 마을입니다. 살수차로 도로 일부만 치웠을 뿐 마을 전체를 뒤덮은 두꺼운 진흙 때문에 복구는커녕 진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피소로 피난한 주민들은 언제쯤 집에 돌아갈지 막막합니다. 한 60년은 살더라 이렇게 그런 일은 생전 처음인데 뭐 어떻게 할까요? 집을 보면 그게 어느 천년에 복구가 되려는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충남 논산시의 한 중학교는 이틀째 멈춰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운동장은 완전히 침수됐고 일부 교실과 건물까지 물에 잠긴 상황인데요. 이틀째 온종일 물을 빼도 흙탕물이 줄지 않아 정상적인 등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께부터 똑같아. 이 물도 똑같이 있고. 안 빠져, 물이. 마흔 가구가 침수된 이 마을은 배수 작업으로 이제 겨우 물이 빠졌습니다. 비 타맞은 어르신들이 추워서 다다다다다 떠는데 그때서 마을 이건 대응 일일이로 가라고 하니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난장판이 된 집을 본 주민이 구멍 뚫린 하늘에 토해낼 울분을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폭우로 무려 축구장 13,000개 면적의 농지가 침수됐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농산품 가격까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금강하구의 대표적 농촌마을, 전북 익산시 망성면입니다. 어제 140mm 비가 쏟아지면서 망성면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루 지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논에도, 시설재배단지 안에도 물은 빠지지 않은 채 기르던 방울토마토는 수장을 당했습니다. 우렁이 농장에 있던 우렁이는 물에 휩쓸리며 농장 밖 수로로 탈출했습니다. 그나마 몇 마리 남은 우렁이마저도 산소가 부족해 죽어갑니다. 한 8톤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있는 거 1톤이나 들어있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에 잠긴 수박 농장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수해를 입은 수박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키운 농작물을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그 빚은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경북 영양에선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던 복숭아 나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시 또 4년을 기다려야 첫 수확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1년 농사가 아니라 저는 8년 농사를 망쳤거든요. 이번 폭우로 9,500헥타르, 축구장 13,000개를 비해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장 배추는 어제보다 1,000원 넘게 올랐고 상추와 깻잎도 만 원이 뛰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피해 지역에선 응급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말에 또 비가 온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덮쳐 초토화된 마을. 굴착기가 잔해물을 걷어냅니다. 잔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자원봉사자들의 목. 삽으로 퍼내고 손으로 나릅니다. 피해 상황이 지금 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수해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다 생길 겁니다. 진흙을 치웠더니 골조와 벽만 남은 집이 드러나고 살림살이는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지금 방구들이 터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이곳으로 밀려온 토산은 제 키높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주택에 쌓인 나뭇가지와 토산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수된 충남 서천군 한산민. 급류에 무너진 제 방을 다시 쌓고 뻘밭으로 변한 논에서 진흙을 걷어냅니다. 산사태로 굴러온 바위를 치우고 도로를 막은 나무를 잘라 길을 냅니다. 예, 장비도 참 구하기가 힘들고, 예, 첫째는 인력이 없습니다. 노인들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오늘 흘린 구슬땀이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수재민과 봉사자들은 걱정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어제 저녁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인근 5.16 도로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인근에서 다른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잡힌 뒤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6시 35분쯤. 5.16 도로에서 커브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기사와 60대 남성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그대로 수풀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 인근에서 다른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대쪽에서 그 가해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속도 한 80에서 100 정도 그냥 커브길에서 쭉 와갖고 앞에 차를 쳐버리더라고요. 사고 직후 도주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오늘 아침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날 사고를 목격했던 시민이 밤사이 한라 생태숲 일대에 숨어있다 나온 승용차 운전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사고는 내가 그분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저희가 잠에 거 보고 제가 얼굴을 기억해 놨었거든요.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없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말이 들려져일까요? 급발진 여부는 주로 사고 기록 장치 EDR에 적힌 운전 기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를 믿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차의 EDR이 멀쩡한지 판별해달라는 이들이 많은 겁니다. 김은수 기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서 EDR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들이 파손된 차량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로 국과수 차량 검사실에 보관 중인 것들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검사엔 통상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요. 최근 EDR 검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검사 기간 역시 두 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 티볼리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을 의심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60건을 밑돌았던 검사 건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최근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EDR 검사는 데이터 추출과 분석, 검증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국과수가 데이터를 직접 추출한 뒤에 사고 당시 기록을 분석하고 이걸 실제 운행 기록과 교차 검증까지 합니다. 전 세계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기관들은 EDR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EDR 데이터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보고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당황하면 페달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는 인지 오류가 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국과수에 들어온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니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계속 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제동 페달을 밟았다 확신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는 운전 중에 급발진이 의심되면 페달에서 발을 떼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거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범행의 배후에 있었던 부부에게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가 잠시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저항하는 여성을 끌고 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운전석으로 달려오고 1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납치된 40대 여성은 살해당했고 일당은 시신을 대전의 한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된 납치범들은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수사 결과 범행은 피해자와 가상화폐로 분쟁을 빚던 부부가 범인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마약을 투약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돈만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돈을 건넨 부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3년으로 감형이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봐 이들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명소에 우리나라의 상징성을 담는 조형물을 세우자는 취지였는데 여러 비판이 일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하려던 국가 상징 공간입니다. 100m 높이의 태극기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태극기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국가주의적이다, 광화문 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 여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발표 16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꼭 태극기를 소재로 쓰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죠. 태극기를 포함해서 다른 상징물도 좋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100m 대형 태극기 대신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계양대나 아예 태극기가 없는 무궁화 조형물 설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신조가 대한민국 무궁화꽃 아니야. 휴양 무궁화를 해야지. 휘날리게 하면 참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아니면 일제시대 때 항거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런 것도 좋고.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별도 창구를 만들어 한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설계안을 공모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전공의가 이탈하자 갈 곳을 잃은 환자들, 또 이들의 비중이 컸던 상급 종합병원의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죠. 정부가 이번 기회에 상급 병원에서 일반 병상을 대폭 줄이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돌아가도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진료를 축소한 서울 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토로했습니다. 단순히 전공의가 빠졌다고 해서 인력이 그만큼 많이 부족하냐 하는데 사실 이제 전공의가 이제 하는 일이 많거든요. 다 같이 협동해서 환자를 보는데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40% 안팎이어서 업무 공백이 큰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입니다. 총타 검사돼 갖고 낭종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는데 아산병원 서울대가 너무 그 검진 날짜가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휴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갖고. 의료 대란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뚜렷해지자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개편에 나섰습니다.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일반 병상의 최대 15%를 감축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환자 과반이 비중증인 만큼 전문의들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 난치 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운영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의료 전달 체계 혁신의 첫 걸음이라.
경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협력 병원으로 보내도록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응급 진료를 위해 당직을 설 경우 보상 체계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이런 구조 전환은 오는 9월 착수해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반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는 지금 나흘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죠. 반도체 공장은 온도와 습도, 먼지와 세균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기에 1분만 멈춰도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의 경우를 김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잠시라도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2018년 28분 정전에 500억 원, 2019년 1분 정전으로 수십억 원, 2021년엔 폭설로 인한 정전으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도체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고 일반적인 조립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한번 투입을 해서 중간에 끊기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이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은 파업에 따르는 손실의 영향으로 무노조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에 따른 노조 활동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에서 물러난 상황.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파업의 목적을 반도체 생산 차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HBM, H나 포토 설비 세우면 그죠. 바로 피드백 올 거거든요. 우리 승리를 당길 수 있냐라는 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삼성전자 근무자는 1차 총파업 당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반도체 주문 생산인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사의 신뢰를 잃게 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1대1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를 잘 주재하고 있음에도 후보 사퇴론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우군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와 자신보다 3살이 많아 큰 힘이 되어줬던 낸시 펠로시 전 의장까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새로운 후보가 필요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바이든 캠프에 388억 원 모금을 도왔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기지 못하고 상하원까지 모두 뺏길 것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3살이 많은 84살로 민주당 내에서 오랜 바이든 우군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의장. Let us just go. Let us not make a judgment about a presidency on one debate. 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시간이 없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He's beloved. He is respected, and people want him to make that decision.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재고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동요는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나토 정상회의 이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많은 질문을 받을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인지력 논란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당의 구심점이었던 펠로시 전 의장까지 입장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 중에도 바이든 사퇴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국에선 또 먹을거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행태도 정말 각양각색인데 이번엔 기름을 나르던 유조차에 식용유를 채워서 운송했습니다. 제대로 세척도 하지 않고 말이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사가 유조차 한 대를 뒤쫓습니다. 차가 멈춰선 뒤
운전기사에게 무엇이 실려 있느냐고 묻자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평소 석탄 액화연료를 운반하던 차량을 제대로 세척도 하지 않고 식용유 운송에 투입한 겁니다. 적발된 식품회사는 국영기업과 대형 민간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유조차 운전기사는 운송비를 줄이기 위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화학연료 잔류물이 있는 식용유를 장기간 섭취하면 구토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 직후 중국 중앙정부는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对于违法企业和相关负责人将依法严惩，绝不姑息。 중국에선 잊을만 하면 식품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허거 재료인 오리 내장에 비위생적 가공 현장이 폭로됐고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등장하는가 하면 독극물 빵을 먹고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경로 우대의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 된 건데 이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미 절반은 초고령 사회가 돼 있죠.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고원 씨는 6년 전부터 매달 노인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노인이지만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어르신이 많다는 말에 봉사활동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봉사에 나설 때만 해도 빵 200개를 챙기면 50개씩 남곤 했지만 최근에는 250개가 순식간에 동나곤 합니다.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인구들이 좀 많아질 때가 있었고. 낮 시간대 공원에는 달리 갈 곳이 없어 모여든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날도 더우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아니면 또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음식점에 가면은 또 돈 들어가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등록 인구의 19.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17.2%, 비수도권에서는 21.8%나 됩니다. 전남이 26.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경북은 25.3%, 강원과 전북은 각각 24.7%, 24.6%를 기록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걸로 예상됩니다. 노인들을 최대한 일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젊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예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노인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사전 청약을 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올라 공사 자체를 아예 취소해버리는 아파트 단지가 올해만 벌써 5곳에 달합니다. 당첨된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청약 기회마저 놓친 사람들은 결국 거리로 나와야 했죠.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들어설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목청 높여 외칩니다. 가족의 꿈, 내 집 마련,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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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GTX-A 운정역 초역세권에 조성되는 단지로 2년 전 사전 청약이 진행됐지만 자재비 급등으로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최근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취소에도 당첨자 지위 승계 등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처음 사전 공급을 받을 당시 계약서의 설계 변경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민간 사업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 취소에 대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약 홈 시스템 제도도 저희도 이른바 일반 분양과 똑같이 사용을 했고 피해가 예상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전 청약을 받고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만 인천 가정과 경기 동탄 등 5개 사업장으로 피해 가구는 1,5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사전 청약 이후 아직 본 청약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도 24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2, 3년 집값이 뛰자 사전 청약을 부활시킨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관련 규정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국은행이 18개월째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월쯤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변수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역세권에 자리 잡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초만 해도 15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최근 17억 원 수준으로 올라왔고 호가는 이미 18억 원을 넘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1, 2개월 전부터는 한 1, 2억씩 막 오른 것 같아요. 찾는 사람에 비해서 매물이 많지 않아요.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성동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올랐는데 서울 전체로는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습니다.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 건 우려스럽다며 가계대출의 규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과 서둘러 집을 사려는 매수세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덥죠. 땀속 염분 때문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해질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시민이 산책을 합니다. 햇볕을 피하며 걸어도 금세 땀이 나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많이 이제 습하고 날씨가 덥네요. 운동할 때 부채를 들고 나갔고 급격히 올라간 체온도 식히고 땀도 식히고. 서울은 한때 습도가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땀을 식히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쉽사리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땀 속의 염분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과 땀의 증발을 비교해봤습니다. 85%의 높은 습도에서 순수한 물은 증발했지만 염분이 섞인 물은 일부가 남았습니다. 염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 증발을 막은 겁니다. 습도가 높으면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다시 소금기와 이제 결합을 해서 다시 흡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불완전 증발을 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땀 침전물 주변의 습도를 높여보니 수분이 모여 다시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보통 습도가 70%를 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날은 평소만큼 땀으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건조한 환경이 훨씬 더 유리하고 습한 환경에서 이제 체온 유지가 어렵다. 당분간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습도가 높은 날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선 광선을 쏘면서 전투를 하고 적도 격추시키죠. 이제 영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 무인기를 잡는 레이저 대공 무기가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올해 전방부대부터 실전 배치된다고 하는데 한 번 발사에 드는 비용은 단돈 2천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첫 프로젝트 권영범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의 드론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자 영화 속 광선검을 연상시키는 레이저를 발사해 하나씩 격추합니다. 올해 우리 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양산에 들어간 레이저 대공 무기입니다. 드론의 궤적을 따라 레이저를 10에서 20초 정도 발사해 700도 이상의 열로 드론을 태워버리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탄약 없이 전기만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1회당 발사 비용은 2천 원에 불과합니다.
사거리는 2에서 3km 정도로 북한 소형 무인기의 운용 고도와 유사합니다.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넘어오는 궤적에서 먼저 격추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4월 무인기 3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 30회를 모두 명중시키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출력과 사거리를 향상시켜 규모가 큰 항공기와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예산 871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서 실제로 운용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MBN 자살 예방 연중 기획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10대와 20대 사망 원인 1위는 질병도 사고도 아닌 바로 자살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자살 예방 교육이 그래서 또 중요한데 이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권고에 그쳤거든요. 내일부터는 의무로 바뀐다는데 이젠 좀 달라질까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살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죽기 싫으면 그냥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올해로 10년째 공연 중인 중고등학생 대상의 무료 자살 예방 연극 정거장입니다. 죽은 이들을 통해 힘껏 살아야 할 이유를 돌아보는 여정에 아이들은 사뭇 진지해집니다.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살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존재라는 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수의 행사를 제외하면 연간 수시간. 이마저도 권고사항인 교내 자살 예방 교육은 부실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 현직 교사는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학생이 저 남학생들한테 돈도 뺏기고 저한테 힘들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자치 적응 활동에 자살 예방 그 동영상을 50분짜리 하나 틀어주는 게 전부예요. 자살률이 높은 미국 등 예방 교육 의무화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hey're undergoing so much stress in their lives. Those pressures coupled with that lack of perspective can sometimes make something feel very overwhelming in the moment. 한국도 뒤늦게 의무화에 나서며 약 2천 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예방 예산이 해외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고 이중 교육 분야는 고작 6%에 그쳐 인력과 홍보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현행 교육 방식도 아직까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주입식뿐이라 아쉽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냥 사람들을 의무화처럼 예를 들어서 성교육 듣든 어떤 그런 법적 의무 듣든 그렇게 좀 듣지 않을까. 활동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예를 들어서 OX 퀴즈를 한다든지 뭔가 애들에게 선물도 좀 준다든지. 제가 교육활동을 좀 하면서 느낀 점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특히나 여러 가지 활동을 모든별로 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깨우쳐야. 투자 없이 구호만 외치는 예방정책에서 벗어나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고 정진기 매일경제신문사 창업주의 유지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제정한 정진기 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42회째인 올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선구자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과 SK하이닉스를 이끄는 정창교 부사장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감독이 어제 프로축구 울산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홈경기에서 울산 팬들의 야유를 받은 지 하루 만인데요. 2년 연속 우승을 안긴 팀과 씁쓸하게 헤어진 홍 감독은 다음 주 취임 기자회견으로 대표팀 사령탑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우리가 본 감독 중에 최악. 거짓말쟁이. 시즌 도중 팀을 떠나는 홍명보 감독을 향해 울산 팬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패배로 끝난 경기 후 선수들 뒤에서 야유하는 팬들에게 고개를 숙인 홍 감독은 결국 오늘 울산 지휘봉을 내려놓고 구단을 떠났습니다. 17년 만에 우승과 함께 울산에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안겼지만 결말은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작별하는 것은 원치는 않았지만은 울산 팬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여론 속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옮겨간 홍 감독은 다음 주 취임 기자회견을 엽니다. 11년 전부터 강조한 원팀 정신과 함께 이번 대표팀에 입힐 축구 철학과 전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이 뭐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재능을 헌신이나 희생이나 그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숱한 논란 속에 닻을 올리는 홍명보호는 오는 9월 5일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갖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날이 무더워졌습니다. 오늘 폭염특보는 다시 한번 확대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내륙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는 주말까지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서 오늘보다도 더 덥겠고요.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들었지만 당분간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쌀알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는 주말까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비는 화요일부터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